아, 내가 힘, 게 보면서 힘들지 않을까? 근데 막상 와 보니까 그냥 되게 생각보다 좋은 에너지만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되게 오히려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꼭 다시 대회에서 뛰고 싶다 이런 것도 많이 되는 것 같고, 물론.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k a r a z n Sports. I'm joined by Bang, the guest reporter for i n b e n Global, as well as the AD c a r r i of 100 Deeps, as he joins us on the media room for the 2019 World Championship. 음. 네, 배준식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딜로로서이 백님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은 기자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어떤 기분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어, 제가 인터뷰를 이제 보통 이제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하는 입장이 돼서. 아좀 어, 새로운 것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게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인터뷰를 받는 입장이셨잖아요. 이제 인터뷰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어셉트를 하시고 그쵸. 인터뷰를 하고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인터뷰 신청을 넣고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 되니까 어떤 점이 제일 잘랐던 것 같으세요? 어 일단은 선수들이 인터뷰 요청을 이제 보통 이렇게. 선수들이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그니까아 내가 여기 매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그랬던 기억이 없는데 북미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아나이 매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아 이제 이 선수 인터뷰 요청 요청이 받아들여질까 하면서 기다리는 약간 조마조마 한 그런 것도 있고 하게 되면 되게 생각보다 선수 그러니까 질문지를 짜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답변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들으면 어? 이것도 물어보고 싶다 하면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자 일을 해보시니까 아~ 선수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아~ 기자에 대해서 이것은 좀 신기했다 이 점은 좀 내가 고충을 약간 이해할 수도 있다 아~ 이 점은 생각보다 쉽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일단은 그~ 팀에서는 이제 경기가 끝난 직후에 피,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기자 인터뷰 이제 프레스 인터뷰 하러 가는 게좀 늦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기자 입장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자니 정말 정말 정처 없이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예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인벤 글로벌 주최하에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것 수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전 친정 팀에 SKT 선수나 코치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옛날에 이제 팀원들이었거나 코치였던 분들을 인터뷰하는 그 경험은 또 어땠는지가 제상히 궁금했어요. 아 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SKT에 오래 있었으니까 분위기도 어떤지 알고 그래서 아, 이런 질문들은 좀 조심할까? 또 아니면은 아뭐 이런 질문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네. 아무래도 좀 제가 더 알고 좀더 친한 선수들일수록 좀더 인터뷰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기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스포츠 배경에서 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팀에서 일하다가 오시기도 하시고 아주 드물게 이제 선수나 코치 경험을 가지고 기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선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질문을 어 figure out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거나 차별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사실 뭐 그런 부분도 되게 아주 조금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질문을 짜는 이제 레벨은 기자님들이 훨씬 높은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짜신 질문들 봤을 때딱이 아 부분에서 어 이거를 추가하면 좋겠다 딱이 정도인 것 같고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뭐 다른 부분은 오히려 기자 전업 기자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질문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자 입장으로서 롤드컵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삼자 입장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것도 약간 미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어, 어 미묘한 게 미묘하게 느끼는지요? 예. 아뭐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좀 있었어요. 제가 선수인데 이제 월즈 너무 가고 싶었던 대회고. 되게 상심이 엄청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lcs 결승도 이제 되게 너무 힘들게 이제 그 봤는데 근데 월즈 앞두고도 약간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거예요. 약간 아 내가 힘 보면서 힘들지 않을까?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냥 되게 생각보다 좋은 에너지만 받고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뭐 되게 오히려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예. 꼭 다시 대회에서 뛰고 싶다 이런 것도 많이 되는 거 같고 물론 뭐 기자로서 여기 오지 않았어도 뭐 그런 동기부여는 충분히 됐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그냥 사람들 만나고 하고 하니까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배준식 님의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텐데 인터뷰 장에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딱 놀라진 않더라고요 어 여기서 보내라면서 어, 생각보다 선수들이 되게 좀 저를 잘 모르는 선수들은 이제 어 여기 어막 이런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저를 되게 잘 알고 그냥 되게 친했던 선수들이나 그냥 되게 많이 마주쳤던 선수들 그냥 어 그래서 그냥 되게 뭐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르드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C조의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치열하고 역대급 노르드컵이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배준식 님은 개인적으로 이번 노르드컵에 기대하는 점이나 아이 팀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결승에는 이두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기대치는 있으신가요? 어 지금 거의 CG랑 C9 전 LCS 선수다 보니까 CG랑 C9이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많이 좀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그 다음에로 좋아하는 팀은 아무래도 LCK인 것 같아요. 그래서 LCK를 좀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냥 또 한편으로는 TL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TL이 그래도 LCS 팀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 보여줬었던 팀이고 그래서 되게 좋은 성과를 내서 되게 LCS를 되게 LCS의 자존심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TL 화이팅. 기자로서 참여하는 입장으로서 결승에 두 팀을 꼽으라면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팀들이 있으십니까? 어, 저는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팀 순서대로 가죠. 뭐 TL SKT. 아, TL SKT 결승.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어.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첫, 첫 번째로 이렇게 선수 입장으로 기자실에 들어오시니까 네. 기자분들이 선수 입장에서 이거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거든요 뭐 아무래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선수들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경기이다 보니까 좀 경기 치르는 데 있어서 좀 되게 방해가 되지 않을 만한 선에서 선수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되게 많은 기자분들이 당연히 잘 하고 계신 부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 일을 얼마 정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선수 분들한테 아 기자의 일이 이러니까 기자 들에 대해서 이것은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선수분들한테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제가 이제 기자님들 이렇게 좀 많이 뵙다 보니까 되게 다 각자 다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약간 뭐트레비스 약간 느낌 다르고 그냥 뭔가 그냥 미묘하게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약간 취재를 다, 다 취재를 오, 온 거는 맞는데 좀다 같이 약간 다른 느낌으로 취재를 온게좀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뭐 되게 좀 중요시하는 포인트도 다 다른 것 같고 누구는 막 경기를 되게 막 경기에 집중해서 보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누구는 막어 이런 이슈들도 되게 어떻게 챙겨보고 뭐 물론 다 전체 골고루 챙겨보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 다른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기자님들 다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제가 몸으로 딱 느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정말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뭐 근데 선수들이 크게 배려할 부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살갑게 대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기자분들한테? 그러면 네좀 좋은 기사로 또 선수들 <laughs> 써줄 수 있는 거고 <laughs>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다들 행복한 세상 <laughs> 다들 행복하게 <laughs> 네, 서로 착하게 <laughs> 나쁜 사람 아니니까 좀 취재 좀 받아주세요. <laughs> 아, 왜 이렇게 거절한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아니가뭐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 궁금한 거 물어보고 <laughs> 선수들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laughs> 서로 좋자고 한 건데 왜 이렇게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뭐, 더 많은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건 아쉽다 정말 옳고 의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많은 선수들이 어, 예. 네 저희를 대변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제 행복한 세상 대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거절하는 것 같아요. 진짜 <laughs> 너무 거절하는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네. 오늘 제한이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의미 있는 올드컵 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was actually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 was joined by Bang of Inven Global and Hundred Deeps, former League of Legends 2019 World Championship content. Check out. correct on youtube and remember to subscribe <laughs> ah, no, <laughs>